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뭔가요? 요런 요펑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인이 있는 곳에 친구가 있다. 펑요. 有人有朋友，有人有朋友。 君上，写封国书礼聘孔子。동양사상을 어떻게 공부할까? 흐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동양사상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제가 한 93, 94년에 처음 중국에 갔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이었는데 저희 한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이 베이징 대학교에 가서 베이징 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는 뭐 엄청나게 경제적 규모가 차이가 있었죠. 우리가 부자 나라였고요. 그 당시에는 가는 데마다 우리 버스가 지나면 막 사람들이 돈 달라고 그래서 막 창문을 두들겨요. 그러면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던져주며 막 자랑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살고 중국은 아주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93년에. 경제적 차이가 뭐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던 시기였죠. 여기 한국 학생들이 쭉 앉아 있고 이쪽에 중국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외사청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정원 사람이 수업 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래요. 공산주의가 좋은지 어떤 뭐 자유주의 체제가 좋은지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국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중국이 국경 문제가 많이 문제가 있죠. 몽골하고도 문제 있고, 러시아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인도 국경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베트남하고, 또 일본하고도 국경 문제가 있고, 타이완하고도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그 인권 문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한국 TV가 방영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화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했던 것이 뭐냐면은, 저희들 쪽에서 공자나 맹자 이런 것을 어떻게 공부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들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공자 맹자 공부 안 한다고. 마오쩌둥을 교양 과정에서 공부하지 공자 맹자 공부 안 한다고. 근데 아직까지 90년대인데 90년대 초반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도 아직까지 문화대혁명 때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공자를 무시하고 공자 책자를 다 불로 태우고 그랬어요. 사실은 81년에 다 정리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초코파에 정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수출을 했는데 초코파이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중국어에는 불륜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인이라고 쓴 거예요. 중국의 모든 고전의 처음은 인이라는 글자가 처음이죠. 런, 인, 인의 예지. 늘 인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를 넣어가지고 요런 요 펑요 그 인이 있는 곳에 친구가 있다. 有人有朋友，有人有朋友，有人有朋友。 이렇게 해가지고 초코파이를 선전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사랑하고 마치 중국제인 것처럼 완전히 중국화 되었습니다. 우리 초코파이 선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我先，奶奶到这儿来。你真懂事儿，哇，好有派！谢谢奶奶。为他人着想的心，有人有朋友，好利友，好朋友。그렇죠? 하우리온파라고 써있죠? 하우리온파. 그래서 하우는 좋다. 오리온이라고는 못 알아듣습니다. 하우리온파. 그러면 파는 파, 무리, 집단 이런 뜻인데 파이 할때 파자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우 얼마나 좋은 파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인자를 넣어야지 엄청나게 팔리듯이 중국 사람들의 그 무의식에는
인이라는 런이라는 중국 사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진핑은 왜 고전을 말하는가? 시진핑이 즐겨 읽는 논어는 공자의 가르침이 집대성된 책으로 인의 바탕을 둔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시진핑은 왜 고전을 읽고 열광하는가? 사실은 이 사람 피해자거든요. 이 사람이 53년생인데 66년부터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요. 학교가 아주 문을 닫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거의 혼자서 공부를 합니다. 그 홍위병들하고 달리 중국 고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죠. 이 책이 뭐라고 쓰였냐면요, 머릿말에 시진핑은 국내외의 주요 강연과 연설 도중에 중국의 고전과 다른 나라의 유명 속담을 자주 인용해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표명한다. 시진핑은 다독가로도 유명한데 바로 이 책이 그가 국학을 연구하고 다독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탐독했는지 알 수 있다. 시진핑은 사서 오경은 물론이고 당송의 시가 민간 속담에 이르기까지 선현들이 남긴 고전을 두루 섭렵해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식견을 뽐냈다. 나아가 그것을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시진핑이 이런 그 중국 사상을 공산주의에 이용을 하죠. 왜 이렇게 중국 사상을 지금 이용할까요? 그 과정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주인발이 나오고 중국 정부에서 만든 영화죠, 거의. 201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상영 금지시킬 만치 이 영화를 강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이 영화를 만들어서 중국 인민들에게 또 세계 사람들에게 공자를 강조했을까요? 아까 제가 베이징대학교 얘기를 했는데 베이징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중국의 고전들을 갖다 공부 안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결성된 게 1921년 7월 1일입니다. 시진핑이 크게 100주년 기념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아주 중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대약진 운동이라고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모택동이 이제 1차 5개년 기획이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요 아주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400만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굶어 죽는 거죠.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막 그 인민들이 모택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사람들을 숙청하려고 오히려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문화대혁명이라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찬 지혜지 그래서 우찬지혜지 무산계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산계급.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문화. 문화니까 컬처럴이죠. 문화를 바꾸는 대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공산주의 문화로 다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동이 되는 문화가 있는데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문화. 그걸 수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를 안 믿고 수정주의를 믿는 거. 자본주의로 수정해서 생각하는 그 문화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자로 대표되는 유교사상들. 그것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혁명을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어떤 문화만 혁명을 일으킨 것 같지만 사실은 모택동의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일이었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그래서 모택동을 앞세우고 홍위병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1966년 중국,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된 극단적인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된다. 곧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혁명 조직이 결성됐다. 홍위병은 붉은 완장을 차고 마오쩌둥의 어록을 들었다. 그래서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낡은 사상, 낡은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공자 사상으로 대표될 수 있겠죠. 낡은 문화, 낡은 습관 이런 것을 갖다 타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팽독회라든지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숙청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운동이었죠. 이 운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주좌파로 몰린 인사들이 트럭에 태워진 채 군중시위에 끌려다니고 있다. 주좌파는요, 그 자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주좌파라고 했습니다. 그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더러운 존재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갖다가 뭐 10년 동안 청소하게 만든다든지, 또 그 하방이라고 해가지고 시골에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팽덕회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펑더화이라는 사람이죠. 팽덕회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태통하고 같이 대장정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세우고, 6.25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중공군들을 이렇게 이끌고 왔던 총사령관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한국전쟁을 하다가 김일성 뺨을 때렸다는 설이 있어요. 후퇴를 할 때 중공군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북한군, 인민군에게만 얘기해가지고 중공군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뺨을 때렸다는 얘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태통이 아까 얘기했던 대약진 운동을 하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거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팽덕회가 모태통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말하면 이제 형님이겠죠. 뭐 따거 이러면서 이거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겠다고 모태통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앙금으로 남았는지 문화대혁명 때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매를 맞고 폭력을 받고 그것이 마음의 병에 들어서 집에서 자택에서 며칠 지난 다음에 화병으로 죽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적들을 다 숙청을 했어요. 루신도 좀 유교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 도덕의 본질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유기다. 그 루신의 구샹, 그 고향이라는 걸 원서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이분이 그 광인일기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타도의 대상이 공자가 됩니다. 유교 사상에는 계급 제도가 안에 있잖아요. 왕을 섬기고 또 신하가 있고 각종 문화재와 예술품도 봉건적인 잔재로 규정되어 파괴됐다. 이때 공자의 문묘가 파괴되고,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에 의해 파괴된 치프 대성전의 이제 공자상들. 공자를 잘 이용하는 이유는요, 인민의 뇌리에 워낙 뿌리 깊이 이 공자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공자를 내가 공자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타도 공자점이라고 그래요. 바라는 거는요, 집가짜지만 우리로 말하면 스쿨, 아카데미 이런 공자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자 거점들을 갖다 타도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문화대혁명 때 일어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강희제가 직접 쓴 현판입니다. 만세사표. 만세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건 만세라는 건 세상이 만 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의 사표, 스승인 공자라고 강희제가 이렇게 간판을 썼는데, 이 간판을 갖다 그냥 부셔버립니다. 내려가지고 이걸 다 불사르게 됩니다. 이걸 다시 복원한 간판이 지금은 걸려있는데요.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의 공자 죽이기가 실행이 됐었습니다. 허저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5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 인터넷에 영어로 자막이 있어서 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문화대혁명 얘기가 나와요. 이제 허저라는 말은 우리 이제 to live, 산다는 것, 우리말로는 인생으로 번역되는데, 중국어의 원뜻은 뭐냐면 바둑을 뜰 때, 장기를 뜰 때 몰려있다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는 수, 그것을 갖다 허저라고 그래요. 바둑 뜰 때.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대혁명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이 영화 중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의 가족이 아기를 배워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낳으려고 해요. 아파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막. 근데 병원에 데려가니까 병원에 다 누가냐면 고등학교 좀 되는 애들이 다 의사 옷을 입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의사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하방시켜서 감옥에 보내고 화장실 청소하게 만들고 그래서 병원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아프다고 막 지금 애기 나오려고 했는데 뭐그 병원 의사 가운 옷 입고 있는 다 홍위병들인 거야. 어떻게 할줄 몰라요. 그래서 의사를 갖다가 막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허드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시키려고 했더니 이 사람 지금 오랫동안 밥을 굶고 지내가지고 뭐 움직이질 못하고 오히려 막 매도 맞고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기만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피를 막 유혈을 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산모가. 근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1960년대 후반 당시 학생이었던 홍위병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되어 문화 대혁명 이후 10여 년간 중국은 무학력자의 시대를 보낸다. 66년부터 77년까지 그 교육 자체가 없어졌던 시대였죠. 공자라는 유교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66년부터 77년까지 그 10년간이 300만이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정확히 수치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요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요. 뭐 대학 교수라든지 또 자살이 많았어요.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자살도 하고 당시 영상들이 아주 비참한 영상들이 남아있습니다. 끔찍한 영상들이. 81년에 그것을 반성하면서 81년에 이것은 재난이라는 그 중국어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인류의 재난이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래서 반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태똥이라는 8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아니라 외부에서 새롭게 유교의 가치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신흥 발전국들이 막 생기는데 그 네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한국하고요.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예요. 이 네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 배경에는 뭐냐면 아시아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적 가치 뒤에는 뭐냐면은 유교 사상이 있는 거죠. 유교 사상. 문화대혁명에서 공자를 비판한 것을 중국 공산당이 81년에 반성하면서 아시아적 네 마리 용, 네 마리 용의 국가의 그 배경에는 유교 문화가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유교와 마르크스주의를 이렇게 대신할 국가 통합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딱 잡아챈 사람이 시진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이 세계에 내세울 소프트 파워로 유교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문화대혁명 때는 1966년부터 그 전에 1915년에 오사운동 시기에는 도척의 해로움은 한 시대에 그쳤지만 도둑 공자의 재앙은 만세에 미쳤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루신도 비판하고 또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후에는 지주계급 이익을 대변하는 봉건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고 또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반혁명 세력의 기생충이라고 그 생각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93년에 94년인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베이징 대학생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까지도 남아가지고 공자 혹칭을 격상시켰어요. 시진핑이 이 사람 자체가 문화대혁명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1953년생인데 1966년이니까 13살 때부터 공부를 못했어요. 일만 하고 깃발만 흔들고 모태똥 찬양만 부르고 그래서 10년간을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새롭게 공자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그래서 공자를 이제 지극한 성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문선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다시 만세사표 만세에 이르는 영원한 스승 사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 내부로는 그 공자를 그 통합의 이념으로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을 넘어서는 또 모태똥을 비판하는 그러면서 시진핑의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내세우는
그런 국가 통합적 사상으로 공자를 내세우면서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에 공자학원을 만들어서 문화대혁명을 새로운 의미의 문화대혁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공자학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도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한국에도 23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공자학당 선생들 중에 스파이가 많다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다 공자학원을 퇴출시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微臣要提出徽三都之意。 또 오늘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